지난 에피소드의 연장으로서 약간의 보안 구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자칫 나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마운트가 호출되고, 그죠? 우리가 웹소스상에 어떤 어디로 가겠다고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마운트 호출되고, 그다음에 마운트가 핸들 파람들로 호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렌더로 호출합니다. 그죠? 마운트, 핸들 파람, 렌더가 순서예요. 적어볼게요. 제일 먼저 밑에다 좀 적을까요? 위에 있는 것들은 붙여놓죠. 얘네들은 이거 상대겠네. 마운트 호출하고 그다음에 핸들 파라. 핸들 얘가 렌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기본 순서예요. 그런 다음에 사용자로부터나 혹은 다른 데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벤트가 이제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보시면 핸들 파라에서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켓을 변경을 하죠. 소켓을 변경을 해서 그 변경된 소켓에 따라서 렌더가 무엇을 표시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가 핸들 파라 그래서 change 소켓 어자인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렌더가 자동적으로 출현해요. 그 순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뿌려지는 데이터가 이겁니다. 이게 처음에 사용자에게 딱 보여지는 데이터죠. 옵션도 있고. 그리고 옵션부터 볼까요? 옵션에서는 옵션을 보여주고, 옵션에서 변경이 발생하면은 Select per Change per Page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래서 Select per Page라고 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이 핸들 이벤트 여기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헤매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볼까요? User로부터 이벤트, User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벤트를 발생하시 User 이벤트 발생하면은 핸들 이벤트가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또 다시 소켓에 있는 내용을 바꿔줍니다. 소켓에 있는 내용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나요? change 남이 똑같죠. 나머지 똑같이 이렇게 렌더를 다시 소켓 어자인의 내용이 바뀌고 렌더가 바뀌었는데, 근데 조금 좀 다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푸시 패치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서 바꿉니다.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푸시 패치라는 걸 만들어 호출하고 그 아규먼트로서 소켓을 쓴다라고 원래 있던 소켓이죠. 그런 다음에 루트의 라이브 패스 해서 요거 또 다시 이렇게 여기서 소켓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죠? 루트의 라이브 패스 얘가 한 역할 중에 하나가 소켓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또 아니죠. 소켓에 있는 내용을 바꿨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소켓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거기에 따라서 브라우저의 주소창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소창 어떻게 주소가 입력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개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소켓에 다시 담아요. 소켓에 다시 담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소켓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시 패치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켓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웹 주소로 옮겨가고 페이지를 옮겨가는 것도 하나이고, 그리고 또한 소켓에 의해서 표시될 웹 브라우저가 표시할 주소의 내용도 바꿔줍니다. 여기 있는 주소 이것도 바꿔준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서 새로운 소켓을 생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켓의 내용이 바뀌고 또 다시 렌더를 호출하게 됩니다.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푸시 패치하고 라이브 패치는 밑에 있는 건좀 다르긴 한데, 그것도 좀 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요게 이제 Select per Page라고 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 부분 있잖아요. Put, 페이지에 각각의 페이지를 옮겨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는 거. 요것도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또 진행해요. 이번에는 Pagination Link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있죠. Pagination Link는 우리가 만든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말합니다.
요 펑션의 요 아규먼트들을 쭉 순서대로 전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또 라이브 패치 해서 이번에 소켓이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가 좀 달라요. 푸시 패치와 라이브 패치는 아규먼트가 좀 다르고 이니시에이션 메커니즘도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있고 아규먼트 클래스가 있고 이번에 텍스트가 있고. 그래서 라이브 패치와 푸시 패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버튼을 만들어져요. 그래서 generate a button to receive user input. user input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주는 게 라이브 패치이고, 푸시 패치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는 게 없어요. 입력 받는 거 없이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서버 제너레이티드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서버 이벤트. 유즈 이벤트가 아니라 서버 이벤트가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페이지네이션 링크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루트 라이브 패스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든 아니면은 이 경우든 둘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호출하느냐니까 핸들 파람을 호출합니다. 핸들 파람을 호출해서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소켓 내용을 또 바꿔주게 되고 소켓 내용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렌더 펑션이 다시 호출되도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거니까 아마 계속해서 요 논리가 반복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유저 이벤트, 핸들 이벤트, 체인지 소켓이 되고 정리를 하자면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만 좀 볼게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우리가 지금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은 피닉스는 크게 네 가지 모듈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그죠? 스키마가 있고, 다음에 컨텍스트가 있고,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모듈이 있고, 다음에 웹 UI를 담당하는 모듈이 있죠. 그죠? 이게 라이브 뷰예요. 네. 라이브 뷰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자, 그럼 스키마와 컨텍스트 얘의 역할, 스키마는 베리데이션입니다. 이제 그 베리데이트. 인풋 데이터죠. 인풋 DB 인풋이라고 할까요? DB 인풋.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마구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유효한지 여부를 일단 검증을 한 다음에 넣기 위한 장치가 스키마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는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혹은 DB에 데이터를 넣기 위한 그런 장치죠.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감독이고 스키마가 옆에 비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항상 컨텍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넣을 때도 컨텍스트를 통해서 넣습니다. 그죠? 그냥 항상 관문은 컨텍스트에 컨텍스트를 거쳐서 우리가 비즈니스 UI, 비즈니스 로직이죠.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로직 아직까지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등장할 거예요.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인풋하거나 DB에 데이터를 넣거나 혹은 DB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컨텍스트와 스키마를 거쳐서 DB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효한 데이터인지 검증하는 단계가 스키마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스키마의 체인지 셋이죠. 체인지 셋을 통해서 검증해서 DB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DB를 가져올 때는 그때는 혹은 DB에서 데이터를 지울 때는 그럴 때는 새로운 데이터를 뭐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스키마를 거치지 않고 컨텍스트와 DB가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스키마를 거쳐서 DB로 들어가고 가져올 때는 DB에서 그냥 가져오고 이렇게 큼직하게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두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